진상무쌍2 맹장전의 초선 무쌍부대 다섯 번째 스테이지는 이릉 전투입니다. 이 전투에서 이긴다면 적은 봉사님의 것이 되겠죠? 나는 지지 않는다. 그러니 그리 될 것이다. 그럼 이것으로 천하의 절반은 봉사님의 것. 이제 절반밖에 남지 않았군요. 뭔가 벌써부터 밑밥을 깔기 시작하는 초선. 절반밖에 남지 않았다. 그렇다면 그 절반을 가지고 있는 것은 누구일까? 누가 절반을 가지고 있을까요? 물리치는데 성공했다. 이 비어포가 물러간 것을 호기로 여긴 적군은 형주로 군을 진군시켜 장강연안의 이릉에 포진했다. 오로 돌아온 여포는 새로이 편성한 대군을 이끌고 의기양양하게 이릉으로의 진군을 개시했다. 여포의 옆에는 언제나 초선의 모습이 있었다. 초선의 말에 야심을 일으킨 여포는 촉이라는 적 이외에 또 다른 적을 상대해야만 했다. 초선의 계획은 착실히 진행되어 가고 있었다. 자, 이번에도 상대는 유비군인데 어쩌 지금 이렇게 이렇게 소속 장소에 왜 이렇게 많아? 바로 본진 뒤치기를 막기 위해서인가? 일단 딱 눈에 보이는 장소가 저렇게 3명밖에 없다는 것은 반드시 내 실력을 포수를 치는 무언가가 있다는 소리겠죠? 전선군! 진격을 개시하라! 봉선님께 어울리는 사람이라는 걸 보여드리자. 상황이 좋지 않군. 아, 하여튼간 이거 뭐 죄다 이게 유비 소속군이다 보니까 얘네들을 잡는다고 해서 근처에 애들의 사기가 크게 떨어지진 않겠는데. 그렇다고 잡지 않자니 유비군 사기 자체가 워낙에 높다 보니까 근처의 아군들을 다 쓸어버릴 거고. 적의 기세에 눌려 밀리고 있는 듯합니다. 원군을 부탁합니다. 겨우 그 정도란 말이냐? 끝까지 버텨라. 서둘러 쫓지 마라. 우군을 기다리자. 다들 분발하라. 가자. 이렇게 그럴까 제가 적장을 잡으면 항상 저렇게 아군 장수들이 희망적인 말을 해주는데 그게 실제로 아군에게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는 도저히 모르겠어요. 수치상으로 표시가 안 되니. 그래도 혹시나 싶은 마음에 잡게 되죠. 근데 여기 뭐 왜 이렇게 소속군이 많아 이게? 네, 역시 안 나타나면 섭하죠.
지킬. 일단 이런 애들을 여기서 제가 다 때려잡고 가면 제가 좀 이따가 유비 진영에 바로 난입을 하더라도 아군들이 그래도 어중들은 버텨줄 거예요. 지금 그거 하나 보고 일단 잡고 있는 건데 뭐야 고순이 화계 준비를 하네. 하지만 또 등장하는 복병 사기가 올라가봤자 뭐 한 3칸에서 4칸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무조건 사기가 풀로 채워져 있는 촉군에 비해서는 무조건 후달리죠. 여기 왜 이렇게 항아리가 많니? 네, 항아리는 많은데 제가 필요한 건 하나도 없네요. 자, 어만 황충소소이겠지? 우리도 질 수야 없지. 네, 역시 황충소소. 그냥 황충을 잡는 게 낫겠네. 자, 하는 김에 고순도 좀 구해서 가고 고순이 여기 근처에 있군요. 저기 고순이 보여요. 여기서는 과연 화계를 일으키려면 어디로 가야 될까? 목숨을 걸고 싸워라. 네, 원군 달라는데 그냥 목숨을 걸고 싸우래. 제법 하는구만. 이거 근데 곤란한 게 위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창속성 부장이거든요. 그래서 카타가면 네 저희가 엄청난 데미지를 줄지도 모르니 잘 좀 처리를 해봐야겠는데 웬만해선 땅을 다시는 못 밟도록. 네 떴네요. 떴어요. 아이고 근데 또 근처에 지금 뭐야 또 복병이야? 역시 3명만 나와있을 리가 없다니까 계속 저렇게 나오죠? 끝까지 나오죠? 오 그리고 이거는 자 근데 불지현도 오히려 적의 사기가 지금 올라가고 있어요. 이게 무슨 조화죠? 이것이 바로 최강 난이도의 매력. 무슨 이벤트를 보더라도 절대 적의 사기를 뚫을 수가 없습니다. 네 그냥 뭐 무조건 적의 사기보다는 무조건 낮아요. 그래도 한 이 정도 잡았으면 아군이 뭐 어느 정도는 버틸 테니까 이제 그냥 유비를 잡으러 가면 될 것 같네요. 진짜 간만에 보는 저 적군의 사기 저하 메시지. 그래봤자 한 칸 떨어져서 한 7칸에서 6칸 정도 될 거기 때문에 네 사기가 기껏 해봤자 2칸에서 3칸인 아군은 절대 못 이기죠. 근데 이거 장류 생각보다 잘 버티네. 오 역시 장류야. 헌무장에 다뤄도 공격 범위가 넓다 보니까 혼자서 진짜 한두 명 패는 게 아니야. 돌기 여러 명을 패. 원근은 아직도 오지 않는 건가? 그리고 체력 회복까지. 다 채웠네?
야 나도 뭐 그런 거 숨겨둔 아이템 있으면 나도 좀 주라. 야 기껏 도와주러 왔는데 나한테는 뭐 보답 같은 거 없어? 어? 나한테는 보답 같은 거 없냐고. 하여튼 그냥 혼자만 먹고 말이야. 일단 뭐 작년에 이 정도면 구했다고 볼 수가 있겠으니. 다음 지역으로. 하여튼간 분명히 불을 지는 건 우리인데 오히려 우리가 계속 더 불리해진 느낌이야. 아무래도 이런 사기 차이 같은 거 가지고는 화계의 그 위력을 제대로 보여주기 어려워서 그런지 결국엔 한 3편부터는 화계가 발생할 경우에는 네, 당하는 쪽은 체력이 줄거나 혹은 그냥 병사 몇 명을 일괄적으로 삭제해버린 식으로 그렇게 표현을 하죠. 생각해보니까 이거 뭐 적벽대전에서도 했던 방식이네. 아마 초소는 다음 스테이지가 될 것 같은데 말이죠. 봉탑과의 자웅을 겨루는 적벽대전. 지금 저거 나한테 하는 이야기니? 뭐야 얘 아직 안 죽었는데 문부터 지금 개팡이 됐네. 네 체력이 참 그냥 0점 얼마가 아슬아슬하게 남아있었던 모양이죠. 그리고 또 복병! 자 그냥 뭐 무시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유비하고 위치가 엄청나게 떨어져 있어서 정작 유비 근처로 도로는 안 올 것 같네요. 음악은 참 흥겨운데 말이야. 꼭 음악만 들으면 우리 편이 이기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유비하고 이제 한번 싸워볼까요? 벌써 한 세 번째 때려잡는 것 같은데 설마 초선의 아치 에너미가 유비였을 줄이야? 어허! 등짝을 잡았! 아. 역시 근처에 다른 방해가 있으면 좀, 어이씨. 무분과 합류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일단 날리고. 다리? 무엇이 있을까? 오 왕만두! 이런거 좋지. 유비야 어딜 그렇게 왔다갔다 하느냐. 그리고 이유없는 여포의 사기 상승. 갑자기 왜 사기가 상승될까? 그래봤자 몇 칸 안 늘어나겠지만. 자! 네, 이렇게 해서 초성과 무려 세 번이나 싸움을 벌였던
유비는 이렇게 갔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천하의 절반은 여포의 것이 되었군요.